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물 대장입니다. 시군구청장은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대지 현황 적어 보관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대장 작성하는 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안 나와 있는데 이 대장은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인 때 즉시 시군구청장이 대장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는 사용 승인 받은 때 작성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여기 등기 투자과 관련된 사항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얘는 16개도 한번 나왔는데 그 이후 연락 두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36회 정도가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 찾으셨죠? 승강기 파트입니다. 우선 승용 승강기란 말을 찾으셨는데 6층 이상으로서 6층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000제곱미터 이상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두 개 조건을 충족한 때 승강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높이 30m 초과는 31m 초과 가로 해놓습니다. 승용 승강기 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 학원 올라오시면서 일반 승용 승강기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비상 엘리베이터라 적혀져 있는 것을 타기 위해서는 철문 한번 열지 않습니까? 그 철문이 갑종 방화문입니다. 그것 한번 열고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비상용 승강기라 표현하는데 건물 높이가 얼마 이상 30m 초과할 때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작년 10월 달에 건축법을 개정해서 피난용 승강기를 새로 정해놨습니다. 여기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고층 건축물인 때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 방법으로서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됩니다. 만약 시험에 승용 승강기 대신 비상용 승강기란 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승용 승강기를 무엇으로? 피난용 승강기로 만들어라. 그리고 설치 기준과 관련되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엘리베이터 타시게 된다고 하면 엘리베이터 타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타는 공간이 얼마 이상? 6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래서 이런 것만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올해 시험에 좀 편하게 문제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찾았습니다. 여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관련되어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원칙적인 해결 방법은 소송입니다. 그런데 소송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올라갈 때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 선임하게 된다면 좀 막대한 비용 부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게 천 원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만 8천만 원 들었습니다. 1심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이 들게 되는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분쟁을 소송 절차가 아닌 화해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채권 계약 편에는 전형 계약으로 화해가 있거든요. 우리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 구분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전형 계약으로 화해라는 말이 있는데
민법이 정하고 있는 화해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 이게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화해 당사자는 대등관계이겠습니까? 수직관계이겠습니까? 대등관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관할 어떤 사건에 대해 분쟁전문위원회에서 해결하게 되는지 그걸 봐주십니다. 우선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건축물 등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거나 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부 동원해 놓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둔다. 그래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만 존재하고 시도, 시군구 단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조정, 재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1번,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관계자 상환의 분쟁, 인근주민 상환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상환의 분쟁.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제정하는 대상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만 분쟁 조정하지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은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 내줬다가 취소해버리게 되면 건축주와 국가 사이에 허가권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게 되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소송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하는 것입니까? 민법의 화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까? 화해 방법이라면 분쟁 당사자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만 조정, 제정하는 것이지 국가, 국민 사이 분쟁은 분쟁 조정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국가, 국민 사이 분쟁에 대해서는 뭐 해라? 소송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쟁 당사자를 국가와 국민 관계로 설명하게 되면 아주 편한데 이거 대신 각종 허가, 각종 인가, 각종 신고, 승인 이러한 분쟁이나 말쓰게 된다면 저 허가, 승인 등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국가가. 그에 대한 분쟁은 국민사회 분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사자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허가나 승인에 대한 분쟁이라고 하면 그때는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판사가 분쟁 해결하는 것입니까? 건축 전문가 분쟁 해결하는 것이겠습니까? 건축 전문가가 분쟁 해결하기 때문에 소송 절차는 절대 못 된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송하게 되면 단심제로 끝납니까? 삼심제입니까? 삼심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분쟁 조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두 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조정. 두 번째 하는 것을 재정이라 표현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2번 분쟁의 조정 재정이라 하여 동그란 2번 차셨죠.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 신청 받으면 60일. 60일 동그라미. 재정 신청 받으면 120일 내 절차를 마쳐야 된다. 조정기간은 60일이고 재정기간은 두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하면 120일. 그래서 60일, 120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앞으로 이 페이지 보게 되면 분쟁 조정 대상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만 분쟁 조정 대상이고 조정기간은 60일이며 재정기간은 120일이다. 그렇게 박혀놓습니다. 하다못해 재정 효력이나 4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옆에 페이지에 특별건축구역 찾았습니다. 우선 1번 특별건축구역 잠깐 보십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 경관의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히 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말 보시면 특별 건축구역은 개발 목적입니까? 비개발 목적입니까? 개발 목적이라고 제발 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에 용산 국제 업무 지구 개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서울 국제 업무 지구 개발 사업이 특별 건축 구역 방법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특별 건축 구역은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개발 목적이라 해 주셔야 됩니다. 2번. 특별 건축 구역의 지정 해제 찾았습니다. 특별 건축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지도이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찾았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할 수 없는 장소. 1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개발 목적이라는 것만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표시 있죠. 손가락 표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구의사는 특별건축구를 지정하는 지역이 한줌 밑에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군사기지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사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장소,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4개 가로해놓습니다. 무조건 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은 각종 개발사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개발 목적으로 지정하는 곳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면 모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곳, 우리 그린벨트를 개발 제한구역이라 하거든요. 개발 제한구역은 개발사업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은 국립공원을 말하는데 개발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보전산지는 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입니까? 앞으로 산을 구입하더라도 준보전산지를 구입하셔야 되지 보전산지 구입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도구역이라는 것을 보시는데 이 접도구역은 우리 세종시 내에서는 보실 수 없지만 우리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인 관농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서로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의 도로변의 땅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이지만 시골의 도로변의 땅은 말뚝이 꽂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뚝에는 뭐라 적혀져 있다? 접도구역. 비도시역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깜빡 졸면 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도로 이탈을 고려해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부터 30m, 심한 곳은 70m까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접도구역에 내가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면 밤마다 누가 찾아옵니다. 초인종 찾아 누르고 찾아오시면 참 좋아하는데 차를 끌고 질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불안해서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접도구역은 도시지역에 존재한다, 비도시지역에 형성된다. 비도시지역에 형성되고 이곳에는 건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기획부동산에 잘못 속아가지고 도로변에 좋은 땅 나왔다 찾아가면 열의 아홉은 다 접도구역의 땅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의 부동산을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획부동산을 안 만나시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접도구역은 개발용지이다, 비개발용지이다. 비개발용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네 곳은 개발할 수 없는데 2년 전에 법을 개정하여 군사기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는 누구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2년 전에 얘가 바뀌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용산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서울에서는 그 미군기지 이전지를 애초에는 3년 박원순장 전에는 100% 공원 만들어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한 절반 정도를 개발하기로 정책이 변경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용산 미군기지 이전하는 곳을 개발하기 위해 저 군사기지를 할지라도 특별건축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가 여기 개발되면 향후 10년 안에 가격 올라갈 거를 제가 보장드립니다. 이상한 소리만 했나 봅니다. 우리 아주 예전에 공군사관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보람의 공원이 만들어진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보람의 공원 절반이 업무용지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보다 더 좋은 게 용산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 개발사 끝나고 나면 가격 폭등하게 될 위치입니다. 저도 돈만 있으면 저리 가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지정 대상 장소와 아닌 곳만 구분해놓습니다. 하단부에 빈집 체크 있는데 얘는 딱 두 가지만 봅니다. 2번 정비 대상 빈집 찾으셨죠? 1년이란 말 찾았습니까? 1년 동그라놓습니다.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곳. 이게 빈집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4번 보시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빈집에 사는 사람 없다고 하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내 철거하지 않는다면 빈집 철거를 명한 경우 빈집 소유자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라면 철거 통지서를 철거 예정일 며칠? 7일 전 추정했습니다. 빈집 소유자에 알린 후 직권으로 빈집 철거할 수 있다. 그래서 빈집 철거는 며칠 전에?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거 멸실 형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거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멸신고는 멸실된 날부터 30일 내 멸실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철거는 앞에 빈집이라는 특별한 조건이 없이 모든 건물 철거할 때 그때는 며칠 전에? 3일 전에 철거신고하고 철거할 수 있는데 앞에 빈집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붙게 되면 그때는 며칠 전? 7일 전에 철거하는 것으로. 원래 철거신고와 멸신고는 형제이기 때문에 3일 전? 30일 이내이지만 앞에 예외 조건인 빈집 철거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얼마? 7일 전이라 해주셔야 됩니다. 원칙은 3일 전이지만 빈집이라는 말이 붙어있으면 예외이죠. 그때는 며칠 전에? 7일 전에 철거신고하고 철거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협정이라는 말 찾으셨죠? 예, 별표 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결합건축이라는 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별표 하나 해 놓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하고 마실 겁니다. 건표율은 다음 주에 하십니다. 오늘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아마 2시 전에 딱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법은 만만하거든요. 우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217페이지에 1. 건축협정이란 말 찾으셨죠. 토지 또는 건축의 소유자 등은 전원합의 2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전원합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 등에서 건축의 건축 대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부터 건축협정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협정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 필요하다? 전원합의. 한 장 넘기십니다. 건축협정
체결 가능한 지역, 건축협정구역입니다. 사실은 건축협정 체결 가능한 지역이 아니라 건축협정구역이거든요. 그 건축협정구역으로 1.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잠깐 이해하십니다. 우선 건축협정이라 함은 우리 협정과 유사한 표현으로서 협약이 있고 협약과 똑같은 말이 계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협정과 협약은 같다 다르다.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 계약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을 아주 멋있게 표현하면 뭐가 된다? 협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협정은 이 계약관계 행정청이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신 환지 계획이나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누구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개입하는 관계라면 그것을 협약이라 표현하고 그냥 사적 관계라고 하면 그때는 계약, 협약이 되어버립니다. 용어 조금 그렇게라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다양한 개발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을 때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면 저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만약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세종시의 뭐 1생활권이건 2생활권이건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도로에 둘러싸인 여러 필지의 대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하는데 이분이 공사하면 몇 년 걸린다? 한 1년 걸리 1년 만에 건다 한다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큰 돈 들여서 상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분 공사 다 끝나고 나니 옆에 분이 이제 공사 착수하셨습니다. 이분 공사 다 끝나고 나니 이제 그 다음 필지에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총 6필지라고 하면 공사기간 총 몇 년이다? 6년. 그러면 저 6년 동안 먼지, 소음, 심각한 상가 지역이라고 하면 이 상권 찾아오는 분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개발 사업이 예정되었다면 동시에 공사에 착수하고 동시에 공사에 끝난다면 1년 만에 공사 끝나고 상가의 기능을, 상권의 기능을 제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공사하고 동시에 공사 끝내자. 그걸 건축협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합의로 건축협정 체결하게 되면 그것은 민법이면 충분하거든요. 공법인 건축법에 반영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행정청. 이런 개인과 개인 사이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개입함으로써 그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또 약간 소정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건축협정 구역 찾으셨죠? 4번 보시게 되면 4번 보시게 되면 특시특도 시군구청장 가로 속에 건축협정 인가권자라 돼 있는데 시군구청장부터 건축협정 인가권자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그 위에 시도지사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 인가권자에게 뭐 받아야 된다?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십니다. 건축협정 인가, 협정 폐지 인가 찾으셨죠? 협정 체결자 등은 협정서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건축협정 인가권자부터 인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218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아, 여섯 번째 보시면 별 두 개 있죠. 흰별, 까만별. 찾았습니다. 협정 체결자 등은 건축 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동의를 놓습니다.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아. 건축 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두 줄 밑에 착공 신고 한 날부터 20년 경과한 때, 20년 경과 추정했습니다. 건축 협정 폐지인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십니다. 만약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건축 협정 체결하여 함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 모두 합의해서 뭐 받을 것? 지구의사 시군구청장에게 건축협정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협정을 폐지하고자 하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고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의 인가 받음으로써 폐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착공 신고 있은 날부터 몇 년? 20년 경과 한때만 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국정무지구개발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에 도입한 제도가 특별건축구역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용산국정무지구는 사실 철도공사가 지분 40%도 가지고 삼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분 꽤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컨소시엄 형태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설업체에서 지분을 함께 출자해서 개발사업했던 게 용산국정무지구개발사업인데 이 삼성전자가 2011년도에 부동산 경기를 나쁘게 봤습니다. 대신 그때 전망 잘 찍었습니다. 언제까지 나빴습니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나빴거든요.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1600억이라고 하는 매몰 비용을 삼성에서 부담하면서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은 만약 철도공사가 지분 50%이고 나머지 5개 회사가 각각 지분 10%씩 가지고 있다면 지분 가장 많은 자가 안 하겠다고 하면 다 꽝되는 것이죠. 대신 이 건축협정 폐지는 지분과 관계없이 누구? 협정체결자? 과반통이라면 지분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총 6명 중에 몇 명? 반수는 3명이고 반을 넘는 수는 4명. 아무리 지분 많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을 제한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 체결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 합의로 100% 동의로 공사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낼 수 있고 그걸 확인받기 위해 인가권자의 인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폐지하고자 한다면 전원이 아니라 누구? 과반수입니다. 만약 시험에 건축협정을 체결하거나 폐지하는 때 전원 합의 있어야 된다. 폐지할 때는 과반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착공신고 20년 경과된 때 폐지할 수 있다. 이 말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 건물과 관련되어서는 20년 지나면 감가상각에 따라 건물 가치가 0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건축협정에 따라 특혜 있었던 건물 가치가 0이 되는 시기라고 하면 이제 함께 뭐 하자고 하는 합의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폐지하고자 한다면 몇 년 지나야 된다? 20년 지나야 된다.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힘드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게 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건축협정 대상인데 이곳에 체결하고자 한다면 과반 동의입니까? 100% 동의입니까? 100%. 대한민국의 100%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지하고자 한다면 100%입니까? 과반수입니까? 과반수. 그리고 몇 년 지나야 된다? 20년. 저 20년은 앞으로 감가 상각과 관계된 투자라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219페이지에 결합건축 보십니다. 결합건축 찾으셨죠? 내용 그대로 보십니다. 결합건축이란 결합건축 대상지에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인 두 개 대지 그리고 한 줌 밑에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한 줌 밑에 용적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합 건축하는 것은 뭘 결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적률을. 그러면 이 결합 건축도 사실 용산 국제 업무 지구와 관련된 개발 사업의 문제인데 우리 용산역 가본 적 없으시죠? 근데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 용산역 뒤편이 아주 예전에는 청가시장이었거든요. 그냥 청가시장 그냥 버려버리고 지금은 전자랜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랜드 가는 길에 이쪽에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확보해놨습니다.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확보해놨습니다.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쪽이 그 대상이고 이쪽은 서울역부터 뭐 한강대교 넘어가는 큰 길입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국제빌딩이라는 건물도 있고 다양한 큰 건물 많거든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쪽이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상업지역이라면 이곳에 용적률 사용하고 있다? 전혀 사용 안 한다. 주차장이면 그냥 빈 땅입니다. 용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와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하고자 하는 길 건너편에 대지 간의 간격이 100m 이내면 이곳에 사용하지 않은 용적률을 여기에 빌려줘서 원래 건축 가능한 건물이 10층짜리라면 여기 용적률 빌려서 몇 층짜리 만든다? 20층짜리 만들겠다. 그래서 로봇 탑재하는 게 얘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여기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220페이지 보시면 2번 결합건축할 수 있는 결합대상 건축지 첫 번째 상업적 찾으셨고 역세권 개발구역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상업지역과 용산역 일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는 곳이다? 결합 건축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번 보시게 되면 결합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 결합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하는 때 건축허가 동원해 놓으십시오. 결합 건축 협정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십니다. 결합건축 협정 체결 유지 기간 찾으셨죠?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하나는 20년이고 하나는 30년입니다. 30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결합건축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하여 전원 동의 추천했습니다.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부터 신고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신고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용적률 이전 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 폐지를 수리하여야 한다. 거기까지 오늘 보십니다.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시면 됩니다. 예, 예를 잠깐 보십니다. 결합건축은 뭐 하는 것이다? 로봇 탑재하는 것. 원래 10층짜리 건물 건축해야 되는데 다른 땅의 용적률을 빌려 20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을 결합건축이라 합니다. 이 결합건축할 수 있는 대상은 상업지역,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세권입니다. 그러면 결합건축하고자 하면 상업지역에 두 필지의 대지가 그 간격이 얼마 이내일 것? 100m 이내일 것. 그러면 한쪽이 20층짜리 건물 건축하면 한쪽은 건물
건축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두 대지 소유자가 서로 합의해야 된다. 한 명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합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결하고자 한다면 결합건축하고자 하는 두 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저는 합의해야 되고 원래 대지 면적이 각각 100이고 용적률이 500%인 두 대지에 연면적 500제곱미터 건축해야 되는데 500이 아니라 1000제곱미터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나 건축주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다.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500이 아니라 1000 만들고자 할 때도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양보 받았다. 그게 결합건축 협정서이거든요. 그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결합건축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최소 몇 년 지나야 된다? 30년. 그런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견고한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의 최소 지상권은 몇 년이다? 30년. 그거 지나야만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재단 기간을 차용한 개념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나면 폐지할 수 있는데 이 폐지하는 때에도 과반수 동의입니까? 전원 합의입니까? 전원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원래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게 20층짜리 만들었다고 하면 10층 때려 부수고 10층 만들어야만 그동안 용적률 빌려줘서는 이 땅에도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20층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용적률 빌려줘서는 이 땅에 10층짜리 건물 하는 건 건축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폐지하고자 한다면 전원 합의해야 되고 이렇게 전원 합의하게 되었을 때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우리 이것 하나 기억나십니다. 바로 221페이지에 6번 폐지 동의 요건과 관련되어 허가권자는 용적률 받은 건축물이 무엇 된 것을 확인하고 수리해야 된다. 멸실. 그런데 우리 기억하시길 건축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면 뭐 했다? 신고. 그래서 폐지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 뭐 해라? 신고. 왜 신고를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결합건축은 용적률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크기보다 더 크게 만들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건축 허가받아야 된다?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그리고 폐지하고자 한다면 몇 년 지나야 된다? 30년 지나야 되고 과반 동의입니까? 전원 합의입니까? 전원 합의 누구에게 신고한다? 허가권자에게. 반면 건축협정과 관련되어서는 전원 합의해서 누구에게? 허가권자입니까? 인가권자입니까?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 외 특광이죠. 도의사는 허가권자이다, 사전승인권자이다. 사전승인권자인데 여기에서는 도의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인가권자 나와야 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전원 합의입니까? 과반 동의입니까? 과반 동의하고 인가권자에게 뭐 받아라? 인가 받아야 됩니다. 폐지하고자 한다면 최소 몇 년 지나야 된다. 이때는 감가상각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이쪽은 용적률 빌려 사용했기 때문에 지상권의 개념으로 최소 존속기간이 몇 년이다? 30년. 지금 20년과 30년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20년 자리에 30년 들어가 있으면 그거 틀린 겁니다. 30년 자리에 20년 들어가 있으면 그게 틀린 겁니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오래 하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